야, 너 성님하고 달순이 못 봤니? 못 봤는데? 왜, 집에 없어? 아니, 달순이는 아침에 그냥 일어난 거 봤는데 성님하고 달순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. 아유, 큰일 났어요! 응? 큰일 났어요! 아유, 숨 넘어가갔네. 아, 뭔 큰일이 났다고 그러는데, 이거? 분이 할머니가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대요! 어? 병원이요? 아줌마, 그렇지. 아니,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? 아, 저기, 우리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구만. 이 시간에 병원에 왜요? 누가 아파요? 저기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디야. 아, 할머니면 달순이 어머님이요? 우리도 갑자기 소식 듣고 지금 놀라서 가는 길이구만. 저기요, 선생님. 지금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우리 급히 그 가야 돼. 아유, 성님! 아니, 저도 같이 가요. 아이고, 형님! 아이고, 할머니! 아이고. 아줌마, 아저씨, 오빠. 아이고, 달순아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? 형님이 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? 아, 그게... 아니, 저기 할머니 상태는 어떤겨? 그 많이 다치신겨?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차에 직접 치이신 게 아니라는 건데. 아니, 근데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겨? 차에 맞힌 게 아니면.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셨어요. 뭐라고? 머리를 땅에 부딪혀? 아니, 그럼 더 큰일 난 거 아니니? 의사 선생님 말로 세게 부딪힌 것 같진 않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대요. 내가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얘기 들어볼게. 아, 저기, 그래요. 어? 우리 의사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그러는 게 좋겠구먼. 어? 고마워, 오빠. 부탁할게. 걱정 마. 별일 없으실 거야. 아유, 할머니. 아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빠, 의사 선생님 뭐라셔? 응, 걱정할 필요 없다셔.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잠을 좀 오래 깊게 주무시는 거래. 그럼 우리 엄마 머리에 이상 없는 거지? 걱정 마. 한숨 주무시고 나시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실 거야. 아, 아, 다행이다. 괜찮아? 얼굴이 반쪽이 됐다. 오빠가 내 옆에 있는데 나야 항상 괜찮지. 고마워, 오빠. 병원까지 와줘서. 아, 또 당연한 거 갖고 그런다. 달순이 일이 내일 아니야? 맞아. 오빠 일이 내일이고.